소렌토 차량이 입고되었고 언더코팅을 재시공을 의뢰해주셔가지고 하부에 탈거할 수 있는 모든 부품을 탈거하고 그 다음에 핸다 휠 타이어 빼고 핸다 머드커버까지 모두 탈거한 상태입니다. 엔진룸 아랫부분에 엔진룸 커버 있는 부분까지 전부 탈거했고 머플러 탈거와 함께 머플러 위에 있는 방열판까지 탈거된 상태예요. 신형 소렌토 MQ4 모델의 이 차주분께서 언더코팅 재시공을 의뢰해 주셨는데 지금 시공되어 있는 거는 MS 폴리머라는 제품입니다. MS 폴리머 나쁜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차주분께서 왜 재시공을 의뢰해 주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더코팅을 하다가 까먹어도 유분수지 이 정도까지 언더코팅을 빼먹고 할 수는 없어요. 아예 노리고 안 했습니다. 스프링, 안쪽 로어암, 그 다음에 쇼바의 하단 부분, 뒤 핸더 쪽을 보시면은 핸더 안쪽 부분, 차체 색깔 그대로죠.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되어 있는 지금 보고 계신 이 부분은 핸다 머드커버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고정하는 부분인데 자 윗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쪽도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팅의 면이 어찌나 얇은지 제 겨드랑이 털보다 더 없어 보입니다. 핸더 안쪽을 보시면은 아예 안 돼 있어요. 반대편 뒤 핸더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차체 색깔 그대로 안 돼 있죠. 그리고 안쪽 보시면 저 끝부분 아예 안 돼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코팅이 얇아서 차체 표면이 보일 정도예요. 마찬가지로 핸다 이 안쪽 끝부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흩날려 있어요. 뒤에 리어 서브프레임은 코팅을 해놓고 앞쪽 서브프레임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엔진 밑에는 아예 하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손을 안 댔습니다. 앞 핸다 부분이에요. 앞 핸다 머드커버를 탈거하고 나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머플러를 탈거하고 나면 방열판이 있는 부분이에요. 방열판을 탈거 안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깨끗합니다. 코팅이 전혀 안 됐어요.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연료통입니다. 연료통의 안쪽을 보시면 안쪽은 전혀 코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품을 탈거하고 나면은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안쪽,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쪽 벽 부분 전혀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사이드 스텝도 마찬가지예요. 차주분께서 이 시공을 하는데 50만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50만원을 줬는데 시공을 한 3분의 2만 했어요. 3분의 2도 안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3분의 2라도 제대로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는 둥 마는 둥 흉내만 내왔어요. 흉내만. 정작 중요하게 퀄리티 있게 시공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부분이 다 시공이 잘 되었는데 보세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부분 자, 이 뒷부분 보실까요? 뒷부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흩날려 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50만원을 뭐하러 주고 맡겼을까요? 차주분께서 이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여기가 잘하는 곳이다 라고 해서 믿고 맡겼다 그래요.
영업사원분들 좀 책임감을 갖고 소개를 시켜주시든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제대로 좋은 제품을 모르면 좀 알아봐서 알려줘야 되지.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50만원 무슨 이게 50만원 땅바닥에 버린 거죠 이거는. 그리고 지금 재시공하러 들어오셨어요. 이 차량 이륜구동 모델 기준에 저희가 세라믹 언더코팅 하시면 70만원이에요. 그러면 50만원 주고 잘못해가지고 또 70만원을 또 드리게 생겼습니다. 잘못된 시공을 재시공하게 되면요 처음부터 잘한 것보다도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돈은 돈대로 버리고 시공은 시공대로 잘 나오지도 않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직도 AS 서비스가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커넥트 잭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커팅을 막 쏘면 안 돼요. 만약에 고장이라도 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전부 마스킹을 하고 있는데, 언더코팅 시공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용접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벌써 도색이 떨어져가지고 좀 있으면 녹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 돼. 신차예요. 한 달도 안 돼. 근데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코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이런 부분들 진짜 코팅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쏙 빼놓고 시공하기 편한 가운데 차체만 시공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탈거하고 해야 되는데 탈거도 안 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차주분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재시공을 잘하는 데서 하고 싶어가지고 알아보시다가 저희 브리지 코리아 입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코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실장님? 6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6시간이요? 네. 준비를 6시간? 그게 신차 같은 경우는 한 3시간이면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시공, 잘못된 시공들, 이런 시공들이 들어오면 준비하는 데만 거의 5-6시간이 걸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언더코팅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영업사원이 소개시켜주는 집은 절대 가지 마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시공을 하시려면요 정말 잘 알아보고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재시공을 하게 되면은 시간도 두 번 투자해야 되고 돈도 두 번 투자해야 돼요. 자,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시공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세라믹 언더코팅으로 재시공이 모두 마쳐진 상태입니다. 자, 언더코팅이라는 거는 하부에 녹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하부에서 실내로 올라오는 소음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언더코팅을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언더코팅 말 그대로 언더, 이 하부를 전체를 해주는 게 언더코팅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었거든요. 안 돼 있었던 이 로어암 쪽이라든지 스프링 모두 시공을 해줘야 되고요. 자, 뒷부분도 그때 안 돼 있었던 부분이죠. 뒷부분도 이 안쪽 부분까지 모두 다 완전히 시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쪽 이 안쪽도 전부 시공이 안 돼 있었잖아요. 여기를 전부 다 시공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안쪽 부분까지 단 한 군데 빠짐없이. 가장 문제가 있었던 엔진 밑에 부분이에요. 엔진 밑에 앞쪽 서브프레임 부분인데, 서브프레임도 전부 다 시공이 되었고, 저희가 서브프레임 이 안쪽 내벽도 이너왁스 코팅을 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려요. 자, 이 차량은 이너왁스도 안 돼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안 된 부분도 많았고 빠진 부분도 많았지만 이너왁스도 안 했어요. 정작 중요한 거는 겉부분보다 이 안쪽 내벽, 만약에 물이 안쪽 내벽에 들어가서 물이 빨리빨리 안 마르고 습기가 계속 있다면 안쪽에서 녹이 나겠죠. 가끔 언더코팅 문의가 들어오면은 언더코팅 가격 얼마예요? 네, 얼만데요? 아, 비싸네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비싼 게 아닙니다. 가격이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품이 좋다든지 아니면 정말 꼼꼼하게 제대로 시공을 한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언더코팅 들어오면요 기본적으로 10시간 걸려요. 지금 이 차량처럼 코팅이 잘 못되어서 재시공해야 되는 차량들은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다
단 한 군데 빠짐없이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는 게 정말 제대로 하는 시공이고요. 조금 값이 나가더라도 제대로 시공하는 업체에 맡기세요. 코팅을 해야 될 부위와 하지 말아야 될 부위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품들, 엔진룸에 전혀 코팅이 묻지 않게끔, 그리고 이런 공업 부싱, 공업 부싱들의 코팅이 묻지 않게, 전기장치, 커넥트 잭, 이런 것들 모두 코팅이 묻지 않게끔 시공을 해야 될 부위와 하지 말아야 할 부위를 정확히 구분해서 시공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영업사원이 서비스를 해주는 거, 영업사원이 소개시켜주는 거, 그런데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50만원 주고 시공이 돼 있었던 하자 있는 작업, 그리고 MS 폴리머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MS 폴리머가 시공돼 있었던 이 표면에 세라믹을 시공한 것과 MS 폴리머가 시공이 안 돼 있고 원래 자체에 세라믹이 시공된 이 면 보시면요,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세라믹 언더코팅이 시공된 이 면은 흙먼지나 이런 오염물질이 달라붙어도 먼지가 안 낍니다. 그리고 세척이 쉬워요. 근데 면이 이렇게 거칠면 흙모래가 잘 끼고 먼지가 달라붙습니다. 세라믹 언더코팅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 거의 뭐 원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라믹 언더코팅,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시공, 완벽한 시공을 하시고 싶으시면 금액을 조금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시공을 할 수 있는 브리지 코리아에 맡겨주시면 되겠고요.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현재 16군데 매장이 있죠. 자, 1688-2526 무료전화예요. 1688-2526에 전화하셔가지고 문의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차량 외관에 유리막 코팅, 썬팅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 하부, 네, 하부 관리는 언더코팅입니다. 언더코팅 정말 중요해요. 어차피 하실 언더코팅이라면 제대로 시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브리지코리아 유튜브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